가치쿡. 사와디카, 안녕하세요. 가치쿡입니다. 오늘은 태국 음식 2탄, 한국인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, 팟카오무쌈 갑니다. 액젓은 태국산, 치우고요. 대한민국 멸치 액젓, 우리 사랑이죠. 이거 쓰세요. 타이바질 이게 뭐야? 다 필요 없고요. 마트에 무조건 있는 흔한 건조바질 쓰면 됩니다. 베트남 냉동 생고추도 의미 없어요. 그냥 청양고추 쓰시면 오케이, 오케이. 식용유 충분히 둘러주고요. 달걀 후라이, 튀기기 먼저 준비 쏘세요. 마늘 하나, 둘, 셋, 네 개 정도, 아니 다섯 개? 에이 그냥 여섯 개 다 넣고요. 볶을 거라 마늘 많이 넣으면 뭐 대한민국 대한 사람이죠 뭐. 자, 넣은 마늘 빠타가 베트남 고추도 세 개 넣고 절구질 레벨업. 이제 웍 뜨겁게 만들고 다진 돼지고기 200g 유연 넣고 뭉치지 않게 얍얍얍얍얍. 마늘 고추 절구질한 거 다 넣고 가치국은 타이바질이 있었으니 넣고요. 설탕 2분의 1 티스푼, 미연 2분의 1 티스푼씩 넣고 액젓 1 티스푼 1티스푼, 건조바질 톡톡, 향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고춧가루 1티스푼 넣고 예쁜 칼라 만들어주고 절구에 물 3테이블스푼 넣고 헹궈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불 끈 다음에요 밥 예쁘게 담고 완성된 태국식 다진 돼지고기 바질볶음 위에 얹고 계란후라이 옆에 그냥 무심한듯 쓱 얹고요. 오이로 달걀후라이 옷 입혀주고 반대에 레몬 4분의 1 정도 넣고요. 쪽파나 고수중 좋아하시는 거 살살 요래요래 뿌려주면요 대박 맛있어 보이죠. 정말 맛있습니다. 레몬즙 뿌리고 밥하고 같이 한입 하면 순식간에 다 먹은 우리들을 발견하실 겁니다. 자, 오늘 한끼 식사로 팟카오무쌈 어떠세요?